거고요. 이게 뒤집어서 막 들고 다니려고요. 선물 받으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선물해 주신 분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고 선물은 또 그만큼의 값어치 있게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진짠지 가짠지만 달인이 하루에 가장 많이 듣는 말. 네. 진짜요, 가짜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제품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가품으로 또 상처를 또 받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로 원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일반적인 감정의리에 있어서는 사실 말씀을 잘안 드립니다. 이 제품이 정품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 네. 달인 혹시 같은 유학파세요? 브라운 계열의 제품이라도 위쪽에 있는 제품이 정품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제품이 가품이거든요. 프랑스라든가 뭐 이태리 마치 명품의 메카 있잖아요. 뭐 그쪽에서 유학을 뭐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해외는커녕 사실 비행기도 한번 못 타봤습니다. 진짜요? 네. 아, 그래요? 네. 국내선도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정말요? 네. 정품에 대한 포인트들을 유추해내면서 독학으로 많이 공부를 했죠. 아, 독학. 네. 또다시 의뢰가 들어오고. 달인의 손길이 미치는 곳은 가방뿐만이 아닌데요. 이런 라이터에도 명품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정품이에요. 라이터 지금 검사 중이에요? 네, 소리만 들어봐도 확신이 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네, 바로 정품 아, 그래요? 라이터 소리만 듣고 알아요? 받았습니다. 네, 이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나도 가격대별로 소리가 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 틀려요, 소리가? 네, 다 달라요. 자, 한 개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건 가품. 같은 시간 스튜디오에서는 강심장 녹화가 한창이었는데 이곳에 한 라이터 한다는 스타가 있었으니 어디 보자. 바로 변기수 씨. 이게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라고요? 네. 원래 이 라이터 소리는 탱, 핑, 퐁 이게 약간 울림 여운이 있거든요. 핑. 어떻게 구별이 좀 되나요? 그러니까 어쩐지 소리가 더럽더라고 이게. 이런 소리 들어야지. 그게 가짜예요. 이게 가짜라고요? 네. 나 갖고 놀아요. 지금 당신들 지금 가짜 PD지. 여섯 개를 동시에 울린다고. 여섯 개 동시에 울리면은 솔직히 누가 맞춥니까? 동시 두 개만 해도 헷갈려요. 어떻게 알아요?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 달인은 도전했습니다. 이게 가품입니다. 가품입니까? 네. 여섯 개의 라이터 중 소리만으로 맞추는 그야말로 달인급 현장 검증입니다. 한 번씩 들으신 다음에 네. 가품을 찾는 거예요. 라이터. 네, 알겠습니다. 한 번씩. 네. 믿습니다. 믿어요? 네, 100% 확신합니다. 자, 하세요. 차례로 열리는 라이터 뚜껑 소리, 쨍쨍쨍쨍쨍 소리만으로 긴장감 고조되고 기회는 단한 번뿐입니다. 응답. 곰곰이 생각하는 달인,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그거? 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정답! 소리의 울림을 판단해서 한 번에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품 맞습니다. 야. 그렇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단 한 번 가지고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가품 어딨나요? 가품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일순간 동시에 나는 소리. 귀는 두 개요. 라이터는 여섯 개. 방향은 제각기 다르다는 게 함정. 달인은 이번에도 단번에 맞출 수 있을까요? 됐어요? 고르겠습니다. 고르세요. 어디? 망설임 없이 선택한 하나의 라이터. 도무지 헷갈려 보여도 달인은 정확하게 딱 집어 탁! 어디? 어디? 거기? 네. 봐봐, 확인. 가품 맞습니다. 진품 가품의 경계를 섬세한 소리로 구별하는 게 가능한 달인. 동료들도 이 놀라운 상황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대박! 대박! 와, 저도 좀 지금 놀랐어요. 네. 대박.
최고 달인. 진짜 맞출 줄 몰랐는데. 아, 진짜 맞춰서 놀랐습니다. 성공! 박원범 달인 축하합니다.